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영상에서 보셨던 드래곤볼에 이어서 안으로 지금 들어와 봤는데 알파 기계 출구통이 없다고?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래서 들을만한 게 요거 한번 들어볼까? 1000원짜리 패스는 필요하니까 고무줄이 두 개가 깨져 있긴 한데 아! 있어봐 바트? 네, 예전에 천안에서 한번 해봤어 이거 아이큐브도 오랜만에 보네요 어? 손금 아니, 예전에 우리 이거 휴게소에서 네. 한번 했었 어디 익산이었나? 그때가? 어디 갈 때였으니 그때 기계랑 좀 다른데 아, 손금으로 알아보는 나의 운세, 사업, 애정, 결혼, 건강 다 궁금한 거네 이제 그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 한번 봐볼까? 운세? 10년 운세 이거 근데 웬 똑같은 내용만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 네. 오늘 하나 말고 너랑 나랑 둘 다 같이 한번 해보자 1000원이니까 재미로 저기서 길거리에서 포장침대 가서 그거 5천원 만원 주는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왼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오우 손이 나와 여기 뭘 누르라고? 이거? 눌러줘 촬영하느라고 안된다 손을 빼도 됩니다 감정 중 인쇄? 여기서 나오는 건가? 뭐라고 나오나 한번 보자 10년에 인형을 잘 뽑을 수 있을지 홍성스쿨이 또 오픈을 했기 때문에 홍성스쿨의 어떤 재운이라든지 사업은 그 다음에 올해는 또 이제 나이가 이제 만 30대가 이제 됐기 때문에 건강 이제 애정 아주 복합적으로 다 궁금한 나이입니다 지금 일단 운세 한번 보죠 1월 19일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경쟁 의식을 느끼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안정이 있고 침착한 면이 있어 어디서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자질을 가졌습니다. 아우 딱 맞추네. 용하네 이분. 재능이 인정받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발전한 운세를 맞이한대. 남이 과대평가했다는 평판을 듣지 않도록 실력을 쌓고 남의 협조를 받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습성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회봉사 활동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사회봉사 활동 했죠. 우리 연말에 사업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정이 두텁고 마음이 다소 약하여 실속 없는 생활이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주변 사람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지 말고 주변에 잘 되는 사장님들 부러워하지 말란 얘기 같아요. 맡은 분야에서 꾸준하고 진지하게 실력을 쌓고 신용을 유지하십시오. 주위의 도움 없이도 노년에는 노년? 남이 부러워할 정도의 재산과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노년에 아직 멀었는데 사업은 좀 별로다 야. 애정 이것도 중요하죠. 차분하고 진취적이며 이상적인 사랑을 좋아하며 항상 새로운 분위기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애정표현은 다소 서툴러도 진실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으니 배우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일찍 결혼하게 되며 연령차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연하를 만나야 되는 얘기인가? 개성이 강하고 인자한 배우자가 좋습니다. 아, 제가 원하는 상이에요. 건강. 선천적으로 고질적인 만성병도 없고 신진대다도 활성 왕성해서 건강. 이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체격이 크기 때문에 중년에 들어 간장 기능이 약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때를 유의하면 노년에도 젊은 시절 당당한 신체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로나 불규칙적인 수면을 피하고, 요새 그래요. 제가 과로하고 불규칙적으로 지금 수면을 하고 있어가지고, 꾸준한 취미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 맨 밑에는 뭐야? 이 인쇄가, 지난번에도 좀 인쇄가 약해. 애정 문제나 사업상의 피해나 곤경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닌가? 잘 모르겠다. 너 해봐라. 전반적으로 이 운세만 좋으면 됐죠, 뭐. 밑에 운은 조금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은데. 1,000원 넣어줄게. 자, 왼손 올려보세요. 버튼 눌러. 자, 과연 감정서가 다르게 나올지. 얘한테도 맞는지 한번 보자. 용할지. 일단 나는 운세 부분에선 좀 맞았던 것 같아. 뭐라고 나오나 한번 보자.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설마? 똑같이 나오는 주작이다. 아, 물론 재미로 보는 거긴 한데. 다르네. 기품이 높고 자존심이 강하며, 이거 한번 눌러줘, 이거. 포커스 나갔다. 매사를 단도직입적으로 처리하며 명확한 의견과 분명한 태도를 좋아합니다. 맞아요? 네. 육감이 빠르며 느린 거동을 싫어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중년 이후부터 운세가 피기 시작해. 너도 중년 이후에 핀다야. 아이고. 그러네. 네가 좀 더 낫다, 그래도. 사치스러운 생활도 누릴 수 있대. 매사 말이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작은 일이나 가벼운 약속도 철저히 수행하는 책임감과 세심함에 노력하면 사회적인 명성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 재운, 행동이 기민하고 재능이 많아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수단이나 상대 외교적 수완이 뛰어나서 여러 사람을 거느리는 지배자의 위치에 섭니다. 좋은데? 넌 좋다. 중도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향하지 말고 경쟁자를 조심하며 계속 사회 변화에 대처하십시오. 신인차기 합세하고 협조하면 더 크게 번성합니다. 얘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거든요, 지금.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애정. 이게 중요하죠. 자량의 표현이 솔직한 반면 거칠고 성급하며 다소 즉흥적이고 맹목적인 면도 있어서 상대를 당황하기도 하며 반면 쉽게 냉정을 찾기도 합니다. 조호는 가급적 피하고 너 늦을수록 좋대. 결혼 늦게 하래. 이성이 연상인 경우가 많대요. 괜찮아. 연상 좋아해서. 연상 만난 적 있었는데? 또 연상 만나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겠다. 부부 생활은 의견 충돌이 많아 원만하지 못한 편입니다. 안 좋네, 안 좋네. 건강. 환경이나 계절에 잘 적응하는 정신과 신체를 가졌으나 귀가 다소 약하대요. 맞아요? 중년에는 비만의 가능성도 커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얘 진짜 살 안 찌는 체질이거든요? 부러울 정도로. 고혈압, 심장병 발생도 우려되니까 식음 관리에 노력하십시오. 과격한 운동이나 장기간의 여행은 가급적 삼가고 항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나 참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일부 맞는 것도 있는데 이제 쓴 소리도 과감 없이 해주네. 2,000원에 뭐 이 정도 그냥 재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손금 한번 봐봤고 이거 챙겨가야지. 저 피규어도 챙겨라. 저 놓고 간다. 인형이나 한번 수고통 없는 사장님이 미쳤어요. 요거 한번 더 해봅시다. 고무줄이 하나 껴져 있는데 일단 뭐 그 전반적인 운세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 이거 솔직히 나쁘게 나오면은 진실되긴 한데 뭔가 좀 찝찝해. 이게 재미로 보는 거는 찝찝하면 안 되죠. 이 알파가 그 움직임이 조금 탁 가는 게 있어. 어머나. 자, 초코 한번 잡아볼게. 한 번만 더. 신나는 음악 나오고요. 이게 튕겨져서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좀 잘 잡아서 끌고 가게 해야 되는데. 잘 잡았다. 좋아요. 어머나. 자, 요거는 패스하는 걸로. 파이리. 산타가 필드 10년인데. 자, 일단은 여기선 또 여기까지 하고 딴 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뽑히지 않는 것은 편견이다.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 가죠? 하여튼 요거는 여기까지 할게요.